이제 달인형, 머리에 쓰는 달인형을 만드는 법을 강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모으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달인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길다란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네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인형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4등분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4등분. 그리고 요 사이에 점을 하나 삼각형을 만들어서 점을 찍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점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서도 삼각형짜리 만들어서 점을 찍습니다. 여기도 삼각형짜리를 만들어 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직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물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포물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물선이.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하나 해서 점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쓰는 탈인형이 되게 이제 만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줄을 따라서 이 줄을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뜯어냅니다.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해서 달인형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걸 잘 놔뒀다가 또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본드칠을 하겠습니다. 본드칠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오므리면 이것이 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한 1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한꺼번에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 붙이면은 떨어집니다. 자. 아니, 이걸로다가 이제 나중에부터 머리에 쓰는 탈인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돼요. 맞추면 딱 됩니다. 아하. 나는 그렇게 빨리 마를 줄 몰랐어. 나도 다람쥐 밴드할 때 스펀지 사다 했다. 미국 놈들 저 부대에서 나오는 거. 나 왔다 갔다 얘기해. 치마 안 샀냐? 저 끝나니까 4시 반 넘었어요. 좀 더 굳어야 돼, 목사님. 네, 좀 있으면 좀 더 굳으면 딱 붙어요, 이게. 딱.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딱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붙여요. 윗부분을 좀 더 누려야 되겠어요? 어떤, 벌어지겠어요? 아니, 이제 상관없어요. 아니, 이제 굳어야 돼. 나중에. 너무 한 곳이 더 손.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붙여야 돼. 너 참고에 많아, 목사님. 너 아직 안 가니까. 그냥. 목사님. 어? 누나 뭐예요? 어? 진주집사. 어? 진주집사. 진주집사. 아마 김치도 안 먹고 빈대 또 부추 그러지, 뭘. 내가 먹을 거. 자,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네, 이 앞에가, 예, 너무 이제, 예, 저기가 크니까. 네네. 이걸로 좀. 아하, 해서. 너무 이게, 이게 들어가는 게 입구가 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앞쪽으로 돌 해서 또 만들어야겠어. 필리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응? 내가 믿었던 게 잘못이야. 설마 설마 하고 그냥 이만이 믿기서 내가 했는데. 양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 양? 네. 양? 중국에서는 양을 좋아하나? 양이 귀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는. 예, 예, 예.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팬더 머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팬더 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이 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실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뒷부분에 좀 이런 걸 몇 개를 대줘서 중심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무게를 뒤쪽으로 많이 쏠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봐. 오케이. 네. 그리고 자 눈을 뚫겠습니다. 눈 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좀 잘못됐네요. 여기. 여기와 여기. 정확히. 여기. 바로 이 자리가 눈 뚫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디 갔지 아까?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면은 요거를 집어넣는데 구멍은 작지만 안쪽으로는 구멍이 커지도록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나갑니다. 안쪽으로는 구멍이 커야 돼요. 자, 이걸 파내면은 요 모양 안에서 나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 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는 이게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구멍이 작지만 안으로는 구멍이 커야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 같이 돼. 어떤 눈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눈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뿌리는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눈을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줘요. 귀. 이게 이제 특별한 저기 이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 다음에 주둥이 입은 빨간색. 그러다 나중에 이따 이제 털을 붙이게 됩니다. 털. 먼저 귀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본드를 아예 들고 가서 붙여주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돈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이 귀엽게 만들어야지 무섭게 만들. 네, 주둥아리를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봄의 주둥아리 본드. 네, 사실은 이게 좀 털이 너무 길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봄 주둥아리. 아예 다 붙여요.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십니다. 옆에 맞춰가지고 성숙한 솜씨로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을 까만 건가? 빨간.
다리를 이렇게 먼저 잘라줍니다. 너무 크지 않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댑니다. 지금 곰 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이 자주 중요하죠. 이 눈을 잘못 자르면 큰일 납니다. 눈을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자, 하지만 지금 눈이 이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눈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똑같이 그 다음에 역시 본드를 이용해서 난 말레이시아로 갈 것 같아. 아주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나 지금 그런 거 보았잖아, 되게. 하면은 예쁜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털을 가지고 일단 붙일 수 있는 만큼 스펀지를 다 가려 주셔야 돼요. 이 털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들은 가장자리에만 붙이면 되죠. 항상 듣던 이거 두 개를 맞춰서 잘라주시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스펀지가 안 보이도록 중요한 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귀를 만들고.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충 마무리 했습니다. 눈을 좀 이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쌍꺼풀도 좀 지게. 예, 마지막으로 유성 매직으로 눈을 좀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드를 잘 발라서